여러분, 포기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일단 시도해야 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천혜숙은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제가 암시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도해야 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이순호는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일단 시도해야 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김용호는 할 수 있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시도해야 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김용호는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시도해야 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정명자는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일단 시도해야 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정명자는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내가 가서 그랬지. 저는 노래를 못하고 노래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노래를 안 하는 대신에 오늘 여러분들께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라고 먹을거리 써놨어요. 그러고 나 그다음부터 늦으면 먹는 걸 사갖고 오니까 다른 사람도 노래 때문에 또 못 오는 사람 있잖아요. 스피치 때문에 못 오는 사람 있듯이 그 뒤로 그 사람들도 먹거리를 가지고 왔어. 노래를 못하면. 그러니까 다른 대처로 해도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오늘 노래를 시켰어. 그럼 스피치 못할 때 왜 나오기 싫잖아, 준비 못하면? 저는 노래 때문에 지각하면 못 갔어요, 처음에. 그래서 원래 생각한 게 아, 먹을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먹을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앞에 쓰는 게 일단은. 근데 지금 같으면 노래 못하면 어때? 까짓거 하지. 근데 다 그런 게 제가 이 스피치를 하면서 이렇게 대처 능력이 생겼다는 그쵸. 거지. 그렇죠. 판단 능력, 대처 능력.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노래를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니까 그렇죠.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요. 노래를 못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어디 가서 안 하고. 그래서 그게 주눅이 들었는데 그걸 생각해낸 게 먹거리였어. 먹거리. 그렇죠. 대처 능력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다음부터 다른 사람이 나같이 하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꿈마을 교육원 원장 박정희입니다. 저희 꿈마을 평생교육원은 지금 부평역 앞에서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시니어들의 안전한 배움터와 그리고 안전한 놀이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인생 2막을 찾아서 우리 혼자 놀면 재미없죠. 함께 놀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 어떻게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우리 꽃마을 평생교육원으로 오십시오. 늘 환영합니다.